우리 벨베데레 가는 길에 S-Bahn 스테이션을 만났으나 자 지금 또 오스트리아의 풍경은 또 다르죠. 자 저쪽 봐보세요. 완전히 집들이 완전히 파스텔 톤으로 뭐 이쁘게 되어 있네요. 분홍색, 뭐 하늘색, 주황색, 초록색, 노란색. 와, 자 멋있는 또 트램이 지나가고요. 자 이제 벨베데레 궁전이 저 앞에 보입니다. 어우 차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자 그리고 첫째 건물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주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근데 한번 S-Bahn은 타볼 거예요. 근데 자기가 벨베데레 궁전 저거 티켓 끊어야 되나? 이게 지금 궁전이에요. 이거? 네 요거 저. 하얀 거? 아니 여기 문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문. 와. 자 드디어 자 여기 보이시죠? 벨베데레 다섯 번씩 벨베데레 그래야 자 동영상 찍으실 때 벨베데레 발음이 나옵니다. 벨베데레 벨베데레 자 벨베데레 궁전에 드디어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정원이 이런 형태로 생겼고요. 자 여기에 지금 클림트의 키스 형님 클림트인가 머식인가 그 키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원작이겠지. 미술관이 아닌데 아니 궁전을 얘네들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뮤지엄으로 다 써. 뭐 어때? 상관없이 다 뭐가? 현실적으로 좋지. 그렇지. 300년인가? 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다. 1700년. 그거 봐 천에 올라가는 거. 오늘은 2029년. 아차 아니구나. 천에 올라가. 아유. 유튜브 노예들. 2초짜리. 그게 천회라고? 천회 넘어갔어. 2초짜리가? 엄청 넘어갔어. 이 초기 때문에 천회가 넘어갔겠죠. 그 순간적으로 그게 몇 번 반복되거든. 자, 벨베데레. 아, 궁전이 왔고요. 문이 아주 왕관 모양을 하고 있네요.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문이.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자, 길을 건너서 휴버스 카페 레스토랑 바 휴버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눈치 봐서 길을 건너겠습니다. 1, 2, 3 건너세요. 자, 이런 때 잘 보시고 자 휴버스로 한번 가보시죠. 자 한번 여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체인점이에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여기는 빌라. 여기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체인점 마트입니다. 예예. 오스트리아의 이마트. 자, 뭐 이런데 앉아서 가격 한번 보세요. 가격 한번 보세요. 가격. 아, 여기는 카페라 그런 건 없습니다. 가시죠. 자, 지금 저희는 점심을 먹으러. 아, 저기 맥도날드 있네요. 이제 근데 맥도날드가 제일 맛이 없는데. 네, 맥도날드가 제일 맛이 없어요. 맥도날드는 너무 맛이 없어요, 거기는. 버거킹은 맛있는데요. 근데 맥도날드는 너무 맛이 없어.
적당한 수제 집이 있으면 좋은데, 아, 여기도. 캐티, 어떤 사람을 추모하는 것 같습니다. 카페, 바카시. 여기서도 한번 봐보세요. 페티트, 나이스, 뭐 이런 것 있네, 여기에. 에스프레소. 뭐. 여기도 뭐, 메뉴를 한번 보고, 이런 데가, 하궁에서 나오면 보이는 분수. 분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저기에 가면 레이징 핸드라는 그런 또 상이 있고요. 아, 근데 좀 음식점들이 그렇게 많이 안 보입니다, 여기는. 왜 그럴까요? 저기는 뭐야? 저기는 뭐야? 아, 그러면 제가 제안